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94번째 장애는 어떻습니다. 이제 6번만 더 하면 100번입니다. 네. 시간 정말 잘 가죠? 이게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이거 10번 하겠나? 20번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죠? 벌써 100번에 다돼갑니다. 한 200번쯤 하면 또 400번 어떻게 하겠나 싶은데 또 그렇게 금방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지나간 세월은 좀 짧게 느껴지고 다가올 시간은 좀 멀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좀 이렇게 유익하게 살거나 좀 재미있게 살려면 항상 뭘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유노트를 시작한 다음부터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갑니다. 돌아서면 화요일이고 돌아서면 화요일이고 일주일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자, 무엇이 나의 역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개인의 역사가 있죠. 나라는 나라의 역사가 있고 세계는 세계의 역사가 있고 뭐 이 지구도 지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주제는 무엇이 나의 역사를 만드는가? 그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중국의 황제 중에 한무제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BC 156년에서 87년까지 살았던 황제인데 그 BC가 뭐 약자인지 아세요? 우리가 기원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요. Before Christ라고 예수 탄생 이전을 BC라고 하잖아요. 그 기원전 156년도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던 한무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7살에 황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6살에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70살까지 황제 노릇을 했습니다. 그 중국 역사상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시기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인재 등용을 할 때도 계급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집안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인재 등용하기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중국을 굉장히 강성한 나라로 키웠었는데 이 당시에 중국만큼 번성한 나라가 로마가 전성기일 때 그 정도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아시겠죠. 근데 말년에는 막 자기 그 궁궐을 막 계속 짓게 하고 백성들 착취하고 이래서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한문제를 보고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라는 뭐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말년에는 좀 좋지 못한 왕으로 그랬던 왕인데 이 한무제 시절에 흉노족이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흉노족이 BC 99년에 쳐들어왔는데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막아야 되겠죠. 근데 역부족이 되니까 이릉이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흉노족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릉이라는 장군은 굉장한 명장이었습니다. 5천명 보병을 데리고 가서 흉노족은 이렇게 말 타는 민족이거든요. 3만 명을 이게 이길 정도로 대단한 장군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흉노족한테 포위를 당해가지고 8만 명한테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 항복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황제가 항복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발대발했겠죠. 그때 이 이릉이 항복한 사건을 가지고 이릉의 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릉 장군이 흉노족한테 항복했다.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항복만 한 게 아니고 흉노족의 중심으로서 그 신하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싸우러 다닌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무제하고 굉장히 화가 났겠죠. 싸우러 보냈더니 항복하고 도로 저쪽 나라의 장군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한무제하고 굉장히 성질이 나가지고 중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회의를 했겠죠. 그 한무제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릉을 처벌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전성기 때 한무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이때 한무제는 좀 좋지 못한 왕이었거든요. 그 신하들이 이제 한무제 눈치 보느라고 앞다퉈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는 원래 무책임한 사람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뭐 그 자는 고집도 세고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인간을 알고 지냈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심지어는 이 이릉의 상사 윗사람도 막 욕을 했다는 거 합니다. 한무제한테 막 욕을 했다고 합니다. 이릉 장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뭐 이 신하들이 뭐 했냐면 한무제가 듣기 좋은 말을 막 해댔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듣고 있자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하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이릉이라는 장수는 충성심이 대단하고 용맹하고 전무후무한 장수인데 그럴 리가 없다. 사실도 확인해보지 않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사실 확인부터 하는 게 도리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 모인 신하들은 그 이릉이 장수로 출발을 할 때는 그렇게 극찬을 하고
잘해줘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을 돌리고 이런 걸 욕하느냐라고 막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렇게 비난을 이렇게 했던 이 신하, 중신이죠. 올바른 소리를 한 거니까. 이 신하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마천이었습니다. 태사량이, 그 당시에 직급이 태사량이었는데, 태사량이 뭔지 아세요? 그 사관이라고 하죠. 역사를 쓰는 사람. 역사를 쓰는 사람 중에 대장을 태사량이라고 합니다. 그 사마천은 그 당시에 태사량이었는데, 이렇게 이름을 엄호하는 말을 했다가, 한무자가 열을 받아가지고 미움을 사서 벌을 내렸습니다. 어떤 벌을 내렸냐? 사형을 선고해버렸습니다. 그 사형당이 직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어땠냐면, 사형을 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방법은 50만냥을 내놓는 거예요, 돈으로. 두 번째 방법은 궁형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궁형이 뭔지 아세요? 궁형. 거세. 왜요? 거세를, 남자의 그 거세를, 스스로 거세를 당하는 게 궁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50만냥을 내놓고서 스스로 궁형을 선택하거나를 했어야 됩니다. 그 대부분의 남자 같으면, 또 태사령 정도 되면 어떻겠습니까? 궁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겠죠. 근데 이 사람은 궁형을 선택했습니다. 거세를 했던 거죠. 굉장한 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형벌을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살기 위해서. 이 아버지가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담도 역사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마천한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네가 내가 지금 작업하던 역사를 마무리하거라. 그 유언을 받으려고 궁형을 스스로 자처했던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사마천을 보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걸 모르고 다 욕을 하겠죠. 남자가 왜 차라리 죽지 저런 선택을 하느냐. 어? 차라리 지금이라도 자결을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심지어는 굉장히 친했던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천하고 친했던. 이 이만이라는 사람도 더는 수치스럽게 살지 말고 자결하시오 하면서 독약을 막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마천은 아니다. 나는 살 거다. 그거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황제 앞에서 그렇게 직언을 막 용기 있게 하던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 하느냐 라고 했더니 10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난 어쨌든 살 거다. 살고 볼 거다. 라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얼마 흐르고 나서 이만이라는 장수가, 독약 갖다 줬던 이만이라는 장수가 도로 역적으로 물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사마천이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인구유일사, 혹중우태산, 혹격우홍모, 용지소추이야.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인구유일사라는 말은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 그 혹중우태산이라는 말은 혹자는 죽으면 태산 만큼 큰일이 되고, 혹자는 죽으면 혹격우홍모, 이게 새의 깃털보다 가볍다. 가벼운 일이 된다. 용지소추이야. 이는 죽음의 방향이 결정할 문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한 번만 죽는다. 어떤 이의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이의 죽음은 새털보다도 가볍다. 이는 죽음을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죽음을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좀 와닿으십니까? 그 의미 있게 죽는 사람은 그 죽음이 태산만큼 무거운 죽음이 되고, 의미 없이 개죽음 당하는 사람은 그 죽음이 새의 깃털보다 가볍다. 이런 뜻으로 한 말이죠. 그 자기는 이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태산처럼 무겁게 죽고 싶었기 때문에 자결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은연 중에. 그런데 자기 뭐 자결하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오히려 중심에도 불구하고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모함을 당해서 억울하게 형장으로 끌려가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천이 살아남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역사책, 자기가 유언을 받은 그 역사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남았는데, 그 역사책의 이름이 바로 이 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 들어보셨죠? 사기. 이 사기라는 책은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통사라고 하죠. 통사. 통째로 쓴 역사책. 그 중국 역사 3000년을 한무제 때 살았던 사람이니까 한무제 때까지 3000년 역사를 통째로 쓴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그 책 이름이 사기고, 역사적으로 이제 전무후무한 책이죠. 그 많은 양의 책을, 분량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30편이고 글자 수가 52만 6500 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어요. 대신 어디에 썼냐면 주관이라는 거 있지, 주관. 이 보시는 이 주관. 여기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럼 이 주가의 양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요즘 책으로 치면 책 250페이지, 300페이지 한 권 정도가 한 20만 자 정도 되니까 책 두 권이 넘는 분량을 부수로 주간에다가 쓴 겁니다. 거의 한 15년 안팎으로 시간을 들여서 쓴 책입니다. 그 130편이라는 것은 이 12분기 그 12개죠. 30세가 70열전, 10표, 8서 이렇게 다 합치면 130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책을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궁령을 당하기 전까지는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쓰려고 했냐면 한무제를 칭송하고 중국의 역사를 막 이렇게 칭송하는 책을 쓰려고 했었어요. 근데 궁령을 당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기 시각으로 그 중국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12봉기에는 뭐 천하의 주인에 관한 기록인데 실제로는 황제에 관한 기록만 쓸 수 있는 게 이 12봉기인데 황제가 아닌 사람도 봉기에 막 넣고 이런 식으로 자기 식으로 다 해석을 다시 해가지고 이 책을 썼던 거죠. 지금의 학자들도 감탄을 하는 대단한 역사책입니다. 자, 이 사마천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사마천이 태산행이라고 그랬죠. 역사를 쓰는 사람. 그 역사를 쓰다가 의의를 발휘하다가 궁령을 당했고 억울하게. 억울하지만 살아남았고 그 살아남아 쓴 책이 역사의 길이 남을 책 사기라는 책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무엇이 나의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그 이 사기라는 역사책은 어떻게 보면 사마천의 역사이기도 하죠.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없었으면 사기라는 책이 안 나왔을 테니까. 그 개인의 역사가 없으면 이 책이 또 안 나왔을 테니까. 그죠? 그 어떤 역사든 개인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기에 나오는 그 왕들, 황제들, 뭐, 이런 인물들도 다 뭡니까? 어떤 개인의 역사가 그 사기라는 책에 담긴 거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다 개인의 역사가 이미 쓰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나의 역사를 만들까? 여러분 답이 뭐겠어요? 신념?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공령을 당하면서도 아니면 벌을 받을 것 알면서도 의로운 얘기를 했죠. 아니면 소신?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죠. 그렇죠? 그 이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해 보니까 저는 그게 정체성이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체성. 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내 삶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 그게 정체성이죠. 사마천은 자기 사명이 있었죠. 이 역사책을, 역사서를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 그게 자기의 삶의 방향이었고 그 삶의 방향에 궁령이라는 걸 당했지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죠. 왜? 이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정체성은 신념, 소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다시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다. 어떤 이의 죽음은 세상보다도 높고 어떤 이의 죽음은 색깔보다도 가볍다. 이는 죽음을 쓰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키워드가 뭔 것 같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그렇습니다. 이 방향이라는 단어가 바로 정체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삶의 방향. 그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있고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삶의 방향이 없죠. 시대의 흐름에 흔들리고 시대에 맞게 살려고 하겠죠. 자기 삶의 방향이 있는 사람은 그 방향대로 살려고 하겠죠. 시대가 뭐라고 하든 주변 환경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이 방향성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이 방향성이 없었다면 사마천한테 사기라는 역사책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역사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첫째는 사실이다. 사실. 역사라는 것은 사실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보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때 이제 사실에 관한 것을 객관적 역사라고 하고요. 이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역사를 주관적 역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자의 히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제의자왕 삼천궁녀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시대에 왜 백제가 망하기 전에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데리고 맨날 놀았다고 뭐 이런 식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승자, 통일신라에서 그렇게 왜곡한 거죠. 이 의자왕이라는 의자의 뜻이 의로울 의, 자유로울 자자예요.
만약에 정말 그 의자왕이 그렇게 방탕왕이었다면 의자왕이라는 이름이 붙을지도 않았을 테고 그 뭡니까 볼모로 잡혀갈 때 백성들이 나와서 그렇게 울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 승자가 역사를 기록하면 그 승자의 역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약자를 좀 이렇게 까내립니다. 그래서 기록된 역사를 보면 다 거의 주관적인 시각이라고 보면 정확하죠. 그 뭐 아래서 태어났느니 뭐 단군이 하늘에 내려왔느니 이런 것도 뭐예요? 다 주관적인 시각이죠. 그리고 왜 이게 신비화해야 신빙스럽게 만들어야 더 백성들한테 잘 먹히니까. 그래서 주관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실 객관적인 역사라는 거 있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왜? 사실을 기록한 게 객관적인 역사인데 그 기록을 누가 합니까? 승자가 하잖아. 사람이 하잖아요. 그 사람이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 객관적 역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역사 전문가라서 물어봤습니다. 방금 내가 한 말이 맞냐고. 맞대요. 집사람이 역사 교육 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맞대요. 모든 역사는 사실 주관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이 여러분의 역사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향기 노트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제 정체성이 이 향기 노트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94회라는 역사가 쓰여졌죠. 만약에 한 100년 뒤에 그때도 유튜브가 있다면 제 후손들이 이렇게 제가 한 향기 노트를 한 500편쯤 본다면 그거는 김병찬이라는 사람의 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각자 여러분 분야에 속해서 하는 일이 있죠.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갖고 그 일을 하고 계신다면 그게 뭐가 돼요? 여러분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지금 여러분의 역사를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삶의 방향에 맞는 그 정체성대로 사시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94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감사합니다.